어느 마을에 손노인 부부가 살고 있었다오. 자식 다섯 모두 시집장가 보내고 둘이서만 살고 있었지. 할머니는 젊었을 적에도 그랬지만 나이가 든 지금도 여전히 남편을 극진히 챙겼소. 그런데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까탈스러워지고 퉁명스러워져만 갔다오. 할머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고 물한 사발도 직접 가져다 마시는 법 없이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거요. 입맛이 까다로운 할아버지를 위해 할머니는 삼시세끼 잔에 신경을 썼고, 자나깨나 할아버지를 챙기느라 허리 펼 새가 없었지. 하루는 부부가 장터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오. 오메, 영감님, 어디 좋은 데 가시는가 비네요잉? 캬, 두루마기 색깔이 아주 뒤져보네. 그라제, 아, 오늘 장난 아니오? 오늘도 귀티가 줄줄 흐르는구먼요. 밖에 외출할 때면 만나는 사람마다 입을 모아 할아버지를 칭송했다오. 할머니가 좋은 옷감으로 옷을 지어 밤새도록 다듬이질해서 말끔하게 챙겨주니 인물이 살고 귀티가 날 수밖에. 다리가 아파서 죽겠는데 좀에만 기다려주면 안 돼요? 아, 할망구가 굶떠서는 싸게 오지 못혀. 사람 목숨이 얼마나 질긴디. 다리 쪽가 아프다고 안 뒤진단께. 아, 언능이 나 언능. 영감. 오늘은 혼자 어디 가지 마쇼잉. 이것저것 살게 많아서 짐이 무거울 텐께. 실은 내가 요새 죽을 때가 된것 같아요. 자꾸 몸에 힘이 빠지고 어질어질한 것이 이상하다니까요. 하지만 성미급한 할아버지는 뒤도 안 돌아보고 할머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저만치 가고 있었지. 아이고, 김영감! 아이고, 손영감! 이거 정말 반갑구먼, 반가워이. 아, 주막에 가서 목이나 축이자고. 술값은 내가 낼 텐께.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할아버지는 할머니 생각은 하지도 않고 곧장 주막으로 가서 낮부터 거하게 술판을 벌인 거라. 늘 있는 일이었으니 오늘도 그러려니 체념하고 할머니 혼자 장을 보는 수밖에 없었다오. 아따, 옷이 날개더라니. 갈수록 신수가 허안하네, 잉? 아이, 뭔 소리요. 옷이 날개가 아니라 내 덕에 옷이 사는 거지. 암튼, 자네는 처복이 있는 사람이여. 마누라 복은 무슨. 아휴, 말도 말어. 할망구가 요새 음식을 하면 간이 하나도 안 맞고, 어딜 좀 가려고 그러면 걸음이 느려 터져서 아주 그냥 복장 터져본단께. 아픈 데는 또 얼마나 많은지 맨날 앓는 소리나 하고 말이여. 혼자 살았으면 편하게 술도 자주 마실 텐디 마누라 때문에 술도 내 맘대로 못하고 여간 성가시려운 게 아니라니께. 네, 장을 다본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주막으로 할아버지를 찾아갔다가 문 밖에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만 거요. 할머니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는데 순간 지난 세월 참고 살아왔던 서러움이 봇물 터지듯 밀려왔다오. 단순히 남편이 자신의 흉을 봐서 화가 난 것이라기보다는 여태 자신을 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던 거요. 사실은 늘상 이런 대접을 받아왔다는 것을 새삼 깨달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시집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허무해지니 마침내 더는 이렇게 살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지. 그래서 할머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안방으로 들어가 보자기에 옷가지와 돈꾸러미 조금을 담아가지고 집을 나간 것이라오.
그날 밤 할머니의 이런 속을 알 턱이 없는 할아버지는 고주망태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고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지.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목이 말라 잠에서 깼는데. 할멈! 할멈! 이 할망구가 왜 대답이 없는겨? 꿀물이라도 들이키면 딱 좋겠는디. 아무리 불러도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고 나중에서야 할머니가 문갑 위에 남겨놓은 쪽지를 발견한 거요. 성가신 마누라는 이제부터 혼자 살 텐께 영감도 혼자 잘 사시오잉? 아니 이 할망구가 삐쳐도 유분수지 집을 나가? 치, 그러든가 저 없으면 내가 아쉬울까비. 하지만 먹는 것부터 입는 것, 자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할아버지 혼자서 해본 것이 있어야지. 할머니가 없으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걸 할아버지만 몰랐던 거라오. 시방 뭐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음에 추운 거, 바닥은 또 왜 이리 차대? 그날 할아버지는 잔가지에 불을 붙여 고구마 몇 개를 구워 대충 끼니를 때웠고 아궁이에 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차가운 바닥에 웅숭거리고 쪼그려 잠을 청했다오. 살림이 피고 자식들 출가시킨 뒤 20여 년 동안 부뚜막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거니와 집안일은 할머니가 다 했으니 뭐가 어딨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지사. 쉬운 일조차 서툴기만 했지. 할아버지는 어디 갈 데 없는 마누라가 금방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면서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지만 그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오. 치, 할망구 없다고 밥 못 먹을까? 할아버지는 장터에 나가서 국밥으로 배를 채우고 친구들을 만나 늦게까지 또 술을 마셨다오. 하지만 그것도 처음 하루 이틀은 좋았으나 몇 날 며칠 계속되다 보니 바깥 음식은 물리기 시작했으며 가만히 있어도 때 되면 골고루 차려오던 마누라 밥상이 생각났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전 같지 않게 재밌지가 않았고 말이오. 거기다 빳빳하게 깃이 살아있던 옷은 쭈글쭈글 주름이 가고 하얗던 동정은 누렇다 못해 새까매진 지 오래고 누가 봐도 행색이 지저분하고 남루해졌다오. 그래서인지 할아버지를 보면 칭송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희들끼리 수군대는 것이었소. 할아버지는 이게 무슨 꼴인가 싶어 화도 나고 남부끄러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오. 할머니가 가 있을 곳이라곤 기껏해야 동생네 집이나 딸네 집일 것이라고 짐작했고 그리로 할머니를 데리러 갔지. 그런데 여기 안 오셨쇼. 형수님이 집을 나가신 거예요? 하기사 형수님도 인자는 편하게 지내셔야죠. 아, 아니 할 말로다. 시방 꺼전 형님이랑 같이 사신 게 용하다고 봐요. 야, 언니 여기 안 오셨는데요? 숙부댁에도 안 가셨으면 혹시 외갓댁에 가신 거 아니에요? 아, 노상 고향을 그리워하셨잖요. 암만 그래도 친정 부모님 다 돌아가신 데다 40년 넘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지 갑자기 거길 왜 간대? 예? 그럼 시집 오신 후로 친정에 한 번도 다녀오신 적이 없다고요? 예? 예. 뭐요? 참말인가벼. 아우, 아버지도 참 너무하시네요. 아, 거가 어디여요? 우리가 댕겨올게요. 거기가 어디라고 너희가 가냐? 며칠 더 기다리다가 안 오면 내가 갈 텐께. 니들은 신경 쓰지 마라.
딸들의 말처럼 할머니는 바닷가에 있는 친정집으로 갔다오. 그런데 40년 넘게 와보지 못했던 친정집은 아무도 없는 빈집이었지. 아버지, 엄니, 지를 용서하셔요. 할머니가 쓸쓸한 마음으로 집을 둘러보고 있을 때 이 동네 할머니 몇이 반가워하며 마당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겠소. 아이고, 이게 누구요? 아, 영영 못 만나나 했는디. 시방꺼정 살아있다 본 게 이런 날도 있네. 아, 그래, 잘 지낸겨? 어릴 적 함께 뛰놀던 동무 몇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었던 거요. 어찌나 반갑든지 40년 넘게 못 봤어도 단박에 알아볼 수가 있었지. 그 동무들과 빈집을 쓸고 닦으니 금세 사람 사는 집으로 바뀌었고 진종일 이야기를 나누며 하하호호 정다운 시간을 보내니 마치 소녀적으로 다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지. 할머니한테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 있나 눈치를 볼 사람이 있기를 하나. 그저 삼시세끼 할머니 입맛에 맞는 음식 몇 가지 준비하며 하루가 갔고 바다로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벅차올랐지. 한편 할아버지는 달포나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할머니를 찾아 나섰다오. 금께 그때 거기가 서쪽에 있는 바닷가 마을이었었는디. 젊었을 때 할아버지는 친척 어르신의 주선으로 혼례를 정했다오. 장정의 걸음으로 꼬박 이틀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바닷가에 있는 집이었소. 혼례식 올리는 날 처음 색시 얼굴을 보았는데 반듯한 이마에 앵두같이 붉은 입술, 오종종한 이목구비가 첫눈에 마음에 들었지. 당시 신랑집에는 노망든 할머니의 아픈 부모님에 어린 남동생들까지 줄줄이 있었으니 신랑은 얼른 혼례식만 올리고는 새색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더랬지. 울지 말더라고. 저가댁에 수많은 길도 아니고 자주 오면 되제. 그게 참말이오라? 아이, 그라제. 나만 믿어. 소처럼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각시 호강시켜줄 텐께. 꽃가마 타고 고향에 오면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그때 신랑은 색시가 정말로 좋았고 진심으로 호강시켜주고 싶었다오. 다행히 색시도 신랑이 믿었고 좋았으므로 눈물을 그치고 신랑을 따라 나섰고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어 살기 시작했지. 식구들은 많은데 일하는 사람은 신랑과 색시뿐이었으니 일이 어찌나 많은지 해도 해도 끝이 없었다오. 하지만 색시는 다들 그렇게 살려니 하며 불평 한 번 없이 꿋꿋하게 살았지. 젊은 부부는 금실이 참 좋았더랬는데 한창 혈기왕성하던 신랑은 색시만 보면 자주 마음이 동하곤 했고 아무리 힘든 노동을 하다가도 새참 들고 오는 색시만 보면 색시 손을 잡고 풀숲으로 들어갔다오. 지금은 고생스러워도 좀만 참아. 에? 나 믿제? 절대로 당신 배굶기는 일은 없을 것이오. 신랑에 대한 정이 깊어질수록 색시는 이 악물고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 일을 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소. 하지만 인생사 뜻대로 되지 않는 법.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았지. 얼마 후 첫째를 낳고 그 다음 해 둘째를 또 셋째, 넷째를 낳으면서 식구가 계속 늘어났다오. 애를 들쳐업고 온종일 일하다 보니 온몸에 삭신이 성할 날이 없이 녹아내릴 것만 같았지. 아휴, 막내는 아직 젖도 안 떨어졌는데 또 배가 불러오니 일을 어쩌면 좋대. 배 안 굶게 해준다더니
요래 줄창 배부르게 한다는 말이었나 배. 없는 살림에 자식들 많은 게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일이었고 자식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고생은 배가 되는 것만 같았다오. 부부가 된 지 10년쯤 되던 해에는 가난이 더욱 극심해졌는데 가뭄으로 농작물이 바싹 말라 곡식 한 줌이 더 귀해졌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입에 불칠하기도 모자랐지. 하지만 책임감이 강했던 남편은 농사가 안 됐다고 손 놓고만 있지는 않았다오. 밤새 새끼줄로 집신을 만들어 저자에 나가 팔기도 하고 양반집에 가서 품삯을 받아 일을 해주며 더러운 꼴도 많이 당했지. 어떻게 해서든 돈 벌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다 한 거라.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웃음이 없어지고 말수도 줄더니 화만 늘어갔지.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느라 내가 명대로 못 살겠어. 애들을 모으려고 이리 많이 나은겨? 아니 무슨 말이 그래요? 애들은 나 혼자 만들었슈? 연병할 놈의 옆였네. 시방 지아비한테 말 대꾸 하는겨? 아유 아니어요 순이 아버지. 지가 잘못했슈. 다시는 안 그럴게요. 모진 말을 들어도 가장으로서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나 싶어 이해해보려는 아내였소. 남편만큼 아내도 힘들긴 마찬가지였지만 내색하지 않았다오. 몇 년이 지나 밭농사가 잘 되어 그나마 사는 형편이 좀 나아졌을 때. 여보, 저 막내 동생이 시집을 간다고 하는데 며칠만 친정에 다녀왔으면 싶은디요. 부모님 뵌지도 오래됐고 또... 요즘같이 바쁜 가을거지에 어딜 간다는겨. 좀 한가해지면 애들 다 데리고 나랑 같이 가자고. 가을거지 때는 죽은 중도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바쁜 때라 못 가고 어느 때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못 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아내의 친정 나들이는 한 해가 두 해가 되고 10년이 20년이 되고 그렇게 미뤄져 왔던 거라오. 세월이 흘러 부부의 부지런함 덕에 조금씩 살림이 피기 시작했고 그 후 더 큰 집으로 이사도 하고 동생들도 자식들도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 부부는 어느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었지. 색시가 시집 오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생각하니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오. 어렵게 어렵게 할머니의 고향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물어물어 할머니의 집까지 찾아갔다. 영감, 여길 어떻게 오셨대요? 역정부터 낼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이 앉아만 있는 거라. 그러더니 할머니가 광주리를 옮기려는데 할아버지가 손을 뻗으면서 저쪽으로 옮기면 되는겨? 하지만 할머니는 입을 꾹 닫고 생각했지. 시방 저 영감이 어쩐 일로 가만히디야? 아니요 아니요. 언제 또 불같이 화를 낼지 모르는겨. 그래도 나는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오. 할머니는 죽는 날까지 고향에서 살겠노라고 속으로 다짐을 했지. 그런데 할아버지도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었다오. 그리고는 할머니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일을 거두는 거라. 한참 후에 할머니가 답답해서 먼저 말을 꺼냈다오. 허신 그만 쓰고 돌아가요. 나는 때려 죽어도 안 돌아가니께. 예, 안 들어가도 돼. 처음엔 나도 할멈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는데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본 게 내가 죄가 많더라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는 깜짝 놀랐지. 나랑 사느라 욕봤어. 할머니 시방꺼장 나한테 맞춰 살았으니까 인자부터 내가 할머니한테 맞춰 살라네. 할아버지는 그동안 잘못했었다고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후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고향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오. 부부는 서로의 건강을 염려하며 다정하게 챙겨주고 오랜 세월 함께 지나온 순간들을 서로 고마워하면서 삶의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다오. 이야기 값은 구독과 좋아요면 된다오. 그럼 다음에도 우리 주막에 또 놀러 오시구려.